일단 요즘에 사회적 이슈로 또 어린이 안전 그리고 권리 보호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에 저희가 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소중한 또 노래 또 애장품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는데 일찍 들여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녀시대가 있는 자리에서 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금을 모았거든요. 기금 전달식을 지금 얼른 갖도록 하죠. 네, 지금 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님과 행사 주최 측인 유니세프 봉사단체 지우프롬의 지영호 대표께서 수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동은 사무총장님 그리고 지우프롬의 지영호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네,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네. 조그만 정성이지만 네. 어린이들이 행복한 네. 세상을 만드는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동원 사무총장님은 94년도 처음 유니세프와 연애 맺으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막 그냥 흥에 겨워서 막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또 우리 다 같이 즐겼는데 이게 즐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모아진 성금이
지금 말한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있게 해주고 또 교육을 받게 해주고 영향이 된다는 생각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포럼의 지영모 대표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좋은 일에 항상 애쓰시고 계신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정성을 모아주신 내 기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사로 여러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모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유니세프와 지오포럼이 주최하는 러브 콘서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관심과 성원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고 헤어져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부끄러워.